올해 수능도 이제 70일 정도 이제 안 남았대요. 다들 이맘때 어땠어요, 수능? 셰프로냐? 셰프로야? 민규 형과 함께요? 민규 형 쇼. 민규 형 쇼요? 경훈 쇼, 민 쇼. 민쇼. 또 얼굴 많이 들었어. 마인드 컨트롤. 질문 한 번 누가. 근데 수능 얘기하면 용만이 오빠는 잘 몰라. 그때 학력고. 오빠 학력고사 시대야. 아, 우리 때는 학력고사지. 잠깐만, 근데 언니도 수능 아니잖아. 언니 학력고사잖아. 얘 학력고사야. 뭐야? 누나도 학력고사 아니야? 나 수능이지. 얘가 수능 1세대야. 내가 수능 1세대야. 내가. 아... 네. 어, 그래서 수기가 학력고사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수능이 바뀌어가지고 적응이 안 돼서 점수가 잘 안 나왔대. 나 진짜 학력고사 좀 잘할 수 있었는데. 그러니까 수능이 안 맞는 애다 나는. 이런 것도 모르겠네. 넌 쳤잖아 수능을. 아, 봤죠. 그래. 몇 점 나왔는데? 두 번 봤어요 수능. 한번 보고 어. 그리고 또 봤어. 재수했어. 같은 애? 아 재수했어? 재수까지는 아닌데 아. 한번 보고 한 2년 뒤인가 한번 더 봤어. 왜? 그 학교 입학하려고. 아 대학을 다니면서 다른 데를 또 친 거야? 아니요 대학 안 다니다가 재수네. 재수네. 그게 재수라고. 재수. 그게 재수. 아 그래요? 2년 동안 재수를 한번 보고 그 애 대학을 못 가서. 맞아 맞아. 그냥 안 가야겠다 하고 포기했다가 2년 뒤에 다시 바뀌어서 바뀌어서 다시 왔다는 거지. 아, 그럼 변심한 재수라고 해 그거. 아, 아 변심한 그래. 어감이. 재수가 이상한 거 아니야. 두 번째 도전했다는 거니까. 아, 그쵸. 어, 막 이런. 큰일 났다. 게스트 키워드 떴다. 우리랑 완전 다른 사람이다. 뭐야? 1대100이 5,000만 원. 우승 상금의 주인공? 어? 1대100 우승 상금 주인공이 매도 안 돼.